6이 이제 여섯째 곱이잖아. 그치. 빼기 1, 이거. 근데 이제 이게, 이거를 단순히 그냥 일단은 하라 한게 아니고, 뭐를 이용하라 그랬니, 얘들아? 1번을 이용하라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1번이 이제 뭐냐면, x6제곱 마이너스 1이고, 이건 니네가 알다시피,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을, 자, 이렇게 짝꿍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자, 맞습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여기다가 x에다가 6을 대입을 한 거니까, 집어넣은 거니까, 결론적으로 5 곱하기 6 곱하기 31 곱하기 4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치?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이거를 또 이렇게 짜집기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각각 4개를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 무슨 말 이해되겠어? 만들어진 거, 쉽게 말하면 2개 합쳐서 30이라고 할 수가, 아니, 5하고 7이지. 5하고 7하고 곱해서 35라고 할 수가 없다고. 왜 그러냐면, 이것을 만약에 활용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35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활용한다라는 거는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 곱하기 형태로 형태를 유지하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5하고 7하고 2개를 곱해가지고 35는 니네 생각할 때두 자리 자연수니까 당연히 이제 맞는 거기는 한데, 얘가 1번식을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거기서 답을 골라내야 되는 거지. 거기서 뭔가 또 쉽게 말하면 이거 두 개를 곱한 거는 이거 두개 곱한 거잖아. 그럼 시간이 내가 뭐한 거야? 내 어떤 조건에 맞게 변형시킨 거야. 이해되겠니? 그렇기 때문에 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제?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이제 조금 해결을 하고. 그리고 오늘 시험 보는 거는 얘들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시험 봤던 거는 미래엔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시험지야. 미래엔. 광주에는 미래엔을 교과서로 하는 학교가 없어.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부터 시험 볼 거는 비상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시험지야. 그리고 이제 비상, 그리고 니네들이 이제 풀어보게 되는 시험지는 일반 시중에는 유통되지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보라고, 선생님들한테만 이렇게 뽑을 쳐 주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이제 광남고나 초원고 같은 경우, 오늘 시험 본 시험지에서 문제가 두세 문제씩 나왔어요. 거의 비슷하게. 알겠니? 왜 그러냐면은, 광남하고 초원의 교과서가 비상이야. 너 선생님, 올해 거는 확인 안 해봤는데, 비상 맞을 거야, 아마. 그래서, 강남하고 초월은 비상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선생님 한 3주 동안 이렇게 3번 정도 이렇게 시험 보게 될 것들이 비상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선생님 그 보조 자료 그 문제니까 꼼꼼하게 잘 풀어보시고, 특히 강남하고 초월은 그쪽에서 뭐냐 숫자만 바꿔가지고 문제가 두세 문제는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좀 풀어보세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255번을 한번 선생님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했고요. 여기 보니까 자,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2의 x.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a의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플러스 x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자, 이거의 해가 이제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 방정식에서는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는, 추가로 배우는 게딱두 개야. 뭐냐면은,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은 해가 일반적으로 몇 개야 돼? 한 개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무수히 많거나 없거나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지. 그치? 무수히 많은 거는 선생님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 된다고 했어요? 항등식의 관점에서 보면 돼요. 왜 항등식이 뭐야? 어떤 x가 들어가도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항상 성립한다라는 건 당연히 해가 뭐하다는 얘기가 되겠니? 많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 해가 많다라는 거는 그냥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항등식의 풀이법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다 알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어쨌든 얘 같은 경우도 뭘로? 상등식에 풀이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 자, 그렇게 보면 일단은 얘를 갖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x에 관한 상등식이잖아. x에 관한 상등식. 그치? 그렇게 x로 묶어보면은 자, 이렇게 x 있는 거, x 없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뭐가 있습니까? a가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묶여도 돼.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이 있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x가 없는 거는 얘하고 자 여기 뭐가 있어? a 제곱이 있고 얘 마이너스 3a가 있네.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얘도 뭐 일단 간단하게 그냥 인수분해 해버리면은 a에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얘하고 뭐가 돼야 된다고? 항등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항등식이. 그래. 그러면 항등식이 된다는 거는 얘하고는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지금 상수항이 있어요, 없어요? 상수항이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얘가 0이기 때문에 얘도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똑같은 거는. 없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러고 나면은 a-1이라는 친구가 뭐가 되면 되겠냐? a-2가 뭐가 되면 되겠냐, 얘들아? 1이 되면 되겠지, 1. 왜? x 앞에 개수가 a-2잖아. 그치? x 앞에 개수가 뭡니까? 1이니까. 아, 1이 되면 된다. 그런 쪽으로 a는 3이 되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뭐할수 있어? 알 수가 있겠지. 물론 여기에서는 0하고 뭐가 나옵니까? 3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뭐 해야 돼? 공통으로 만족을 해야 되니까 A 답은 뭐라고 볼수 있어? 3이다. 이렇게 풀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해가 많다라는 거의 의미 어떻게 보자는 얘기야? 항등식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충분히 되셨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선생님이 258번 지난 시간에 풀어줬는데 하여튼 그래프 그려가지고 풀이하는 연습 열심히 열심히 연습하세요.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좀 설명하는 게 약간의 깊이를 좀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왜냐면 당장 미래가 시험 보는 거에는 크게 필요가 없을 수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고2 올라가고 수능 고3 되고 하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고2 고3 올라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거든? 근데 그때 처음 딱 받아버리면 굉장히 느낌이 많이 어렵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선생님 미리 스포하는 개념에서 고2, 고3 때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선생님 계속 일단 알려줄 테니까 쌤한테 배운 거를 좀잘좀 익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126쪽에 보면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이 되어 있고요.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뭐였지, 얘들아? 근이 항상 있다라고 볼 수가 없었지, 그치? 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냥 뭐 우리 이제 허그를 아니까. 근데 중학교 때는 루트 안에 우수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전당에서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몇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두 개가 있냐? 이렇게 있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되고요. 판별식이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래서 같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얘를 두 개로 뭐할 필요가 없어? 취급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하나로 합치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 중복된 근. 중복된 근을 니네 줄임말 좋아하잖아. 그래서 뭐라고 불러? 중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D가 이제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뭐가 되겠어? 허근.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하고 이제 허근에서는 특히 이제 실근에서 이제 뭐를 가지면 이제 루트를 만약에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허근이나 루트는 반드시 뭐가 된다? 켤레의 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만약에 여기서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야. 그럼 다른 한 근은 뭐가 되겠어? 2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야 되겠지. 왜?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한 게 아니고, 그치? 근해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한 거기 때문에, 근해공식에 의해서, 뭐, E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플러스 거 하나, 마이너스 거 하나,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실수를 많이 갖는다. 유리수까지는 두 개가 편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무리수를 갖는다든지, 허근을 많이 갖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된다는 거야? 편의근이 나온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 자,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나오는 근해공식을 이용한 이차방정식의 풀이는 뭐 모르지 않을 것이고, 선생님이 혹시 쑥 지나갔는데 난잘 모르겠다. 그것들은 책을 좀 충분히 보세요. 알겠죠? 선생님 좀이 정도는 알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127쪽에 가우스 규율을 포함한 이차방정식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가우스 얘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중간고로 가우스 잘 들어가네. 가우스 무조건 나와. 자, 가우스라는 거는 뭐냐면, 고교 과정에서 이제 가우스가 뭐다라는 걸 정확하게 배우진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가우스 기호가 있고, 얘는 뭐 안에 있는 숫자보다 제일 큰, 뭐 개보다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뭐 정수, 이런 식의 멘트가 나와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가우스 일단은 뭐 기본 가장 간단한 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런 거야. 여기 만약에 3.2가 있다. 여기에 마이너스 3.2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알겠지? 가우스의 개념은 뭐냐면 자 이렇게 3.2가 있고 마이너스 3.2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알겠니? 가우스는 뭐냐면 이것을 포함하고 이 값을 포함하고 자, 작은 것 중에서, 뭐한 것 중에서?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정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자, 3.2의 가우스는 당이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지. 왜? 3.2를 포함을 해서 걔보다 작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어떤 가우스 A가 이렇게 있는데, A가 0보다 커. 알겠지? 그러면 꼬리만 잘라내면 됩니다. 그냥. 뭐 3.2, 그럼 3. 2.5, 2. 이해 되겠어? 양수일 경우에는 0.3, 그럼 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3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음수일 때 한번 살펴보면은 음수는 당연히 얘를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3.2보다 뭐 같거나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정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 아니고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지? 조심해야 되겠지, 당연히. 얘는 그냥 꼬리만 똑 잘라내면 되는데, 얘는 그건 아니야. 꼬리 잘라내고 마이너스 1을 더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우리는 뭐할수 있어? 볼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일단은 이게 가우스야. 그래서 너희들의 머릿속에 일단 가우스는 뭐라고 기억을 하냐? 아, 가우스는 무조건 뭐다? 정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단, 가우스 안에 있는 어떤 그 숫자가 정해지기만 하면. 이해되겠지? 나는 안에 있는 숫자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숫자가 딱 정해지기만 하면, 걔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정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안에 있는 숫자가 특정되지 않았어. 그러면 당연히 얘도 딱 정수 나올 수가 있겠어, 없겠어? 정수 나올 수가 없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해가 조금 안 되면 반복해서 들으세요, 강의를. 가셔서. 자, 가우스 이렇게 A인데, 가우스 A인데, 여기 있는 A가, 일단 첫 번째, A가 만약에 아까처럼 3.2라고 특정한 수를 딱 가졌단 말이야. 알겠니? 특정한 수를 딱 가져버리면, 아, 그러면 가우스 A는 뭐라는 얘기야? 3이라는 그냥 정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어려울 필요도 없죠. 알겠니? 그런데, 자, 가우스 A가 이렇게 있는데, A가 얼마인지 몰라. 알겠니? 얼마인지 몰라. 그러면은,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라는 거는, A보다는 뭐 해야 되고, 크거나 같아야 되고, A 플러스 1보다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작아야 되는 거야. 다시. A가 특정한 딱 값을 가져버리면은 얘는 그냥 정수야. 그런데 A가 가우스 A인데 얘가 얼마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은 얘는
본인 자신, 누구? 본인 자신. 본인 자신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다 일 더한 거보다는 무조건 뭐 하다는 거야? 작아야 되는 거야. 이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뭐 이렇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가우스 x 플러스 3이라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를 가우스 x 플러스 3. 만약에 x를 갖다가 선생님 편의상 자 1.5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니? 그러면 가우스 x를 만약 1.5라고 한번 해보면 얘는 뭘로 바뀌겠어, 얘들아? 1.5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자 1.5 가우스하고 3하고 뭐하면 되겠어? 따로따로 해도 상관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가우스는 정수기 때문에 정수는 무조건 그냥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니까? 정수가 아닐 때는 꼬리를 자르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숫자가 바뀌는데 정수야. 그러면은 어차피 얘는 가우스 자체가 뭐니까? 정수니까는 상관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아 3이나 가우스 3이나 우리는 뭐라고 보는데?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아 가우스 A가 A인 어떤 수 A가 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해보자. 그러면 가우스 A가 A라는 말 자체가 바로 뭘 말하는 거야? A는 정수다? 그런 걸 우리가 약속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의미들을 만약에 너희들이 몰라버리면 가우스 A가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가우스 A하고 그냥 A하고 똑같다라는 거는 A의 소속이 어디다라는 거야? 정수다? 이제 그 말이라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자, 어쨌든 그러면 이 친구는 바로 뭐가 되냐? 1.5 가우스는 얼마가 되겠니? 양순이가 꼬리 자르는 거겠죠. 꼬리 자르니까 뭐야? 1이야. 그리고 얘는 그냥 3으로 나와도 돼. 왜? 정수니까. 똑같으니까. 됐어?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될 수가 있냐? 4라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x 플러스 3 즉 어떤 미지수하고 어떤 정수야 정수 유리수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분수 아니고 정수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x는 누군지 모르니까 그대로 가우스를 유지해주고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이라는 친구는 가우스를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잖아. 그러면 당연히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당연히 안 씌우지. 왜? 안 씌우는 게 편하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되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우스를 잠깐 배웠으니까 가우스 함수만 살짝 맛보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y는 자 가우스 x라는 이러한 함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함수식이 있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어야 돼. 그치? 물론 모든 식을 다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야. 고등학교 실력에서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어떻게 고1 때 배우는 대부분의 어떤 식들은 다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게 있을 정도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배워. 알겠지? 그래서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너희들이 이제 너희 눈앞에 가우스가 딱 나오면 가우스는 무조건 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x가 얼만지만 정해지면 자, 꼭 기억해. 너희들 눈앞에 가우스가 등장을 해. 그러면 그건 뭐냐? x가 얼만지만 정해지면 걔는 무조건 뭐다? 정수다. 이게 핵심이야. 적어놔. 자, 이거는 x의 수가 정해지면 가우스 x는 무조건 뭐다? 정수다. 이게 우리가 이제 가우스를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야. 얘를 만나면 무조건 우리는 이 생각을 하는 거야. x가 1.5 그러면 가우스 x는 1 이렇게 되는 거지. x가 마이너스 3.2 그러면은 가우스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가우스 x가 0 그러면 걔는 정수니까 그냥 0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함수로 한번 이제 범위를 늘려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함수를 뭐 너희 수하에서도 뭐 잠깐 배우긴 했지만 얘들아 함수라는 거는 누구에 의해서 스토리가 흘러가느냐 정의역에 의해서 스토리가 흘러가는 게 함수야.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들은 크게 정의역을 뭐 이렇게 제한시키고 막 그럴 일이 없었어. 왜? 다항함수만 했기 때문에. 알겠니? 자, 어쨌든 함수는 정의역. 정의역이 바로 뭡니까? X범위로 되겠죠. X범위. 즉 X범위에 따라서 Y값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는 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이 만약에 나온다면 X를 갖다가 어떻게? 그렇지. 이렇게 하고 쭉 내려오는 거야. 만약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X가 0에서부터 1까지 X가 1에서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잘라주는 거야. 어떻게 잘라주는 거야? 한 칸씩 잘라주는 거야. 왜한 칸씩 잘라주냐? 선생님 가우스 X가 뭐라고 그랬죠? 정수라고 그랬죠. 정수는 한 칸씩 개념이 되는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1, 한칸 띄어서 0, 한칸 띄어서 1, 한칸 띄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우스 X 이런 함수를 만나게 됐을 때는 X의 정역이 그걸 뭐 한다고 얘들아? 한 칸씩 뭐 한다고? 띄어준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 범위에서 가우스 X는 뭘까요? 가우스 X는? 가우스 X는 뭘까요?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럼 X가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어보면 돼. 뭐 X가 뭐야? 마이너스 0.5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0.5보다 작은 쪽에서 가장 큰 정수를 찾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바로 뭡니까? 앞에 있는 거죠. 마이너스 1. 되겠습니까? 마치 그러면 얘는 당연히 가우스 X는 뭐가 되냐? 얘는 0이고, 얘는 뭐가 되냐? 1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게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건데,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게 X축이고, 얘를 Y축이라고 한번 해보면, 자,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0까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거는 X범위가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이만큼을 말하는 거지. X범위가 이만큼일 때는, 자,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결론적으로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잖아. 이해되겠어요? 자, Y 이퀄 즉 우리는 가우스 X 함수를 그려보고 싶은 거고, X범위를 이렇게 딱 제한시켜버리면, 가우스 X라는 값이, 그렇지, 어떤 특정한 숫자를 딱 지정이 되기 때문에, 얘는 정수로 똑 하고 나와버리는 거야, 그냥. 그럼 당연히 Y는 마이너스 1 되겠지. 당연히 얘는 Y는 0 되고, 얘는 Y는 뭐가 돼? 1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겠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에서는 y 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앞에 거는 포함하고 뒤에 거는 포함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0에서부터 1까지는 모든 여기에는 모든 x 값은 y 폴 0이라는 값을 갖는다고 그냥 x가 뭐가 되든지 쉽게 말하면 0.2든지 0.3이든지 0.5든지 0.7이든지 0.99든지 0.99999 운하수표 99 하여튼 무조건 0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얘는 그러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약간 계단형의 모습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라고 우리는 뭐할수 있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선생님 다음에 또 조금 이제 여기 앞뒤로 뭔가 좀 숫자가 막 나오면서 또 여기 평행이동 하면서 그런 것도 선생님 다음에 펴줄 테니까 일단은 이 정도의 가우스 개념과 가우스 함수는 너희들 알아놓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기 3번 한번 봐보자. 127쪽에. 자, 보기 3번을 보면은 일단은 뭐좀 해설이 남아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이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 빼기 1 이퀄 0을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근데 X가 지금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어? 가우스 X를 얼마라고 딱 끄집어 낼 수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방식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냥. 걔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왜 걔를 벗길 수가 없어, 지금 현재는.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해보니까 너희들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인수분해가 됐고요. 결론적으로 가우스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가우스 X는 뭐가 된다고?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선생님이 가우스 x는 무조건 뭐라고 했니? 정수라고 얘기했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을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가우스 x는 뭐냐? x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중에서 작은 것, 같거나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정수라고 하자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우스 x는 정수가 아닌 것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가우스 x는 뭐만 인정할 거냐? 1만 인정할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럼 여기 이제 봐봐. 자, 그러면 가우스 x가 1이라는 거는 나는 지금 가우스 x를 지금 구하는 게 아니야. 뭐를 구하는 거야? x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치? x의 값을 구하는데 방정식인데도 가우스가 등장을 하면은 범위로 답이 나옵니다. 약간 특이한 케이스죠.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x가 들어갔을 때 얘를 이 가우스 규를 거쳐가지고 1이라는 숫자가 똑같이 나오겠냐 그 얘기지. 뭐가 된다는 얘기야? 1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즉 1이 들어가면 1이야. 1.2, 1, 1.5, 1, 1.9, 1, 1.99 1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자 이제 마무리. 가우스 x가 a이다. 얘가 정수겠지 당연히. 그러면 x의 범위는 얘 그대로 데리고 오시고, 응? 여기는 equal 없어요. 여기다가 1 더해주고 이게 무조건 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응. 자 넘어가서 이제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28쪽 문제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 이거의 한 근이 x가 a 플러스 b 루트 2일 때 a, b를 뭐 구해서 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한번 씌워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뭐 발전 문제라고 나온 이유는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니네가 이제 아직 고1이고 계산을 어쨌든 조금 뭐 이렇게 해라 그런 뜻에서 발전 문제지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좌변 뭐합니까? 전개하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변과 좌변의 관계에서 좌변은 x제곱이 1이고 우변은 x제곱이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무조건 기본 그 계산 방법이 뭐니? 그렇지. 최고차항이 양수인 형태 equal 0으로 만드는 거지. 그치? 지금 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좌변에 내가 전개했던 식을 뭐하는 거? 우변을 다 넘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x에 관한 몇 차식이 되겠어? 2차식이 되겠네. 그쵸? 2차식이 될 것이고 얘가 a 뭐 플러스 b 루트 2 따위로 해놓은 거 보니까 얘는 뭐 인수분해가 되겠니 안 되겠니?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시면 a값 b값은 뭐 어렵지 않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절대값을 쓴 이유는 b라는 값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말라고 그냥 쉽게 해결하라고 절대값 쉬워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3 풀마 루트 2 이래버리면은 아니 3 풀마 2 루트 2 이래버리면 답이 뭐가 되겠어? 3하고 2 곱해서 6 그렇게 하면 끝나겠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그냥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아 참고적으로 이거 한번 하자. 익힌 문제 1번에 2번 한번 보세요. 익힌 문제 1번에 2번. 익힌 문제 1번에 2번 다 풀어봤나요? 안 풀어봤어요? 요즘에 예습 안 하고 그러나요? 예습 하고 와. 1번에 2번 보면 얘들아 최고차항이 지금 어떤 형태로 돼 있어? 무리수 형태로 돼 있지. 그치? 나올 일은 별로 없기는 해요. 그래도 알아놓으면 당황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무리수로 돼 있잖아. 그럼 생각해봐.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무리수로 돼 있으면 만약에 뭐 루트 얼마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뭐 하는 과정에서 뭐 계산하는 과정에서 좀 복잡해. 왜냐면 얘가 어디로 와? 분모로 오잖아. 그림식 쓰더라도 그래 안 그래? 니네가 이렇게 생긴 뭐 개수를 갖다가 인수분해 하겠니? 그치? 결론적으로 그림식을 내가 써야 되는 거야. 근데 그림 쓸 때 그래 공식이 뭐 2a분의 또는 짝수일 때는 뭐 a분의 그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어차피 이거 뭐에 유리화를 시켜줘야 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때 시키지 말고
복잡하게 느껴지니까 어떻게 하자? 미리 그냥 뭐 해버리자는 거야? 양변에다가 이거를 유리수로 만들 수 있는 거고 합차 공식에 짝꿍을 곱해버리는 거지. 제곱하는 거 아니냐 오해하지 마세요. 제곱할 수도 없고요. 이퀄이기 때문에 얘들아 똑같은 거를 더 방정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니고 나눌 수만 있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제곱 같은 거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지. 루트 2 빼기니까 루트 2 더하기 2를 곱해주는 거지. 그래버리면 뭐가 되니까? 합차에 의해가지고 유리수가 돼버리니까. 알겠지? 그리고 나서 계산을 마무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렇게만 한다 정도 생각하시고 이 문제 정도만 연습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2번이 지금까지 광주 선생님이 여기서 한 12년 역사상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나오면 다 당황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런 마음 공부하시면 돼요. 선생님 잘 안 나온다라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냥 뭐 할 필요 없네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해서 나만 맞자 이렇게. 그리고 129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한 근이 주어진 2차 방정식 같은 문제는 뭐 익힘 2번 문제 보게 되면은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한 근이 1이라고 했어. 방정식에서 근을 알려준다. 얘네가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대입하면 당연히 누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뭐 A를 간단히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2번 문제도 한 근이 1이다. 그럼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M의 값을 구하고 M의 값을 구하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다른 한 근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고 264번은 별표 5개 치세요. 자, 264번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k-2x k-2x 그 다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뭐니? 이 k니? 아, 2b 플러스 2 2b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 있고요. 밑줄 그으세요. k 상수 k의 관계없이 상수 k의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 이렇게 방정식 문제에서 조건 두 개를 연달아 주는 문제가 이게 대표적인 문제야. 뭐냐면은 뭐와 뭐와 관계없이 x값이 a를 근으로 갖는다. 이렇게 알겠지? 우리가 조건을 이용하는 순서는 뒤에 거부터 이용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뒤에 거부터 이용을 하고 앞에 거를 이용을 해. 얘부터 이용하면 안 돼. 알겠지? 왜 그러냐면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이거와 관계없이 x가 알파라는 근을 갖는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얘를 먼저 이용하기 전에 얘를 먼저 집어넣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작업 행위를 한 거지? 미지수 x를 뭐 한 거야? 없애버린 거야. 수학은 간단해. 미지수 점점 줄여나가서 내가 원하는 값을 모았는데 찾아내면 그게 답인 거야. 맞죠? 미지수가 두 개면 조건을 두 개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미지수 두 개를 조건 두 개를 이용해서 식을 두 개를 세워서 연립하든 모아든 해서 미지수 구하는 게 탐이잖아. 수학은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되는 거야. 간단한 계산 문제를 제외하고는.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 얘와 관계없이 x가 알파라는 어떤 그런 근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x에다가 이 알파를 대입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원에 가면 되니까 항상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죠. 자,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자, 4.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로 바꿔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EB,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와 관계없다고 그랬어? K와 관계없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무엇과 관계없이 정확하게 무슨 문제니? 항등식 문제가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항등식 문제는 무조건 다 뭐와 관계없이 플러스 나머지 틀부터 만들어. 수학을 얘들아 틀부터 만들어 놓고 집어넣는 식으로 계산을 하잖아. 훨씬 쉽습니다. 알겠어요? 또 어떻게 집어넣으면 돼? K 집어넣으면 이게 뭐니? 2K 자 마이너스 4니까
자, 여기 K 여기 있잖아. 그 마이너스 A. K 없애고. 여기 K 있잖아. 플러스 2. 나머지 K 다 끝났네. 그치? 그럼 나머지 거뭐 있어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없어지니까 이것만 남네요. 마이너스 2B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 뭐 A는 2고 B는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네요. 그래서 뭐두 개를 더하면 답은 3. 뭐 이렇게 끝나요, 그냥.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 네모와 관계없이 나오면 괄호 네모 플러스 이퀄형. 알겠어? 이거 뭐다 전개해서 다시 K로 묶고 막 그러지 말고 항상 틀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약간 좀 이렇게 스킵하는 연습을 해.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30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익힘 3번에다가 별표 막 빠바밤 박아놓으시고 열심히 연습하세요. 130쪽에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뭐 내내 강남이나 초월 같은 경우는 너희들을 1등급으로 탁 올려줄 문제들이니까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문제야. 2차인데 절대값 나오는 것들. 알겠지? 확실하게 익히시고. 자, 선생님이 일단은 너네가 왜 예습을 안 해봤을까? 다 해보다가 좀 읽어보고 오라고 해. 수학이 만만해? 다 읽어보고 와야지. 안 읽어보고 내가 이거 익힌 문제까지 이렇게 내가 다 그러면 한 번씩 봐줘야 되잖아. 그러면 너네 시간만 흘러가고 배우는 것도 별로 없고 학식을 해가지고 와해? 응? 그 쌤한테 보고 새로운 거 자꾸 막 얻어가는 게 니네가 좋지. 아니면 말고 나는 그냥 뭐 해주면 돼, 해주면 되니까. 자, 23번 봐봐. 다음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라고 돼 있는. 그래 안 그래? 책 지금 어떻게 풀어놨냐면 항상 우리가 그 교과 교재의 풀이는 원칙에 근거한 풀이야. 알겠니? 그러니까는 이 풀이가 물론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 안에 문제를 다못 풀어. 미안하지만 알겠니? 그래서 이 풀이는 정확하게 익히셔야 되고, 그래서 서술형 나올 때는 이렇게 문제를 푸시고 객관식일 때 이렇게 풀다 보면은 시간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얘는 뭐 니네 다 알아. X가 음수일 때는 당연히 절대값 X가 부호 바꿔서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퀄 0 해서 인수분해를 했어요. 그래서 X값이 마이너스 2하고 1이라는 두 개의 값이 나왔어. 그치? 그런데 이둘다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X가 0보다 작다라는, 쉽게 말하면 함수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정의역을 제한시켜놓고 한 거야. 대표를 뽑는데, 야, 중앙고에서 대표를 뽑아야 중앙고 학교 대표가 되는 거지. 초월고에 막 농구 잘하는 애가 있다고 걔를 뽑아버리면 그 말이 되는데 안 돼. 항상 x값은 제한시키면 제한된 범위 안에 값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만 답이 되고 1은 답이 안 된다.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뭐 인수분해 했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가 2만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의 답은 이제 이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다른 풀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해 줄게. 한번 봐봐. x제곱 절대값 x 플러스 2는 0이잖아. 그쵸?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방정식 문제를 무조건 함수식으로 푸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푸는 거야. 그게 편하니까. 알겠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해보냐? x제곱 플러스 2는 절대값 x. 왜? 이렇게 해버리면 이 그래프도 우리는 머릿속에 빠바박 떠올라, 안 떠올라? 떠오르잖아, 이 정도는. 어떻게 떠오르냐? 볼게요. 이렇게 보면. 자, 얘 같은 경우는 x제곱이니까 원래는 이렇게 됐던 거를 갖다가 y축으로 이만큼 편의이동을 한 거잖아. 그래서 얘가 2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치? 플러스 2 맞니? 마이너스 2지? 그렇지. 플러스 2면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 이상하다 했어, 지금 내가.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면 되겠지.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얘는 당연히 뭐야? 선택 절대값으로 뭐라고 그랬니? V 참수라고 그랬지. 그렇죠? 당연히 얘는 뭐 평행이동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우리가 찾는 답은 당연히 이거하고 뭐가 돼서 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런 걸딱 보면은 미래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얘하고 얘하고는 당연히 뭐겠니? 뭐라고? 대칭. 무슨 말이야? 얘가 2면 얘는 마이너스. 맞잖아. 왜? 2차함수도 대칭함수지. 마이너스 대칭. 그 다음에 1차 얘는 뭐야? 정확히 대칭이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가 만약에 2라면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여기가 3이면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야, 그런 데 그런 게 보이면 돼. 이제부터 보이면 돼. 알겠어?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거야? 이거 하나만 구하는 거야. 얘는 하나 어떻게 구해? x제곱 마이너스 2는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것도 물론 뭐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뭐2 마이너스 해가지고 아 2구나 이렇게 이제 구하셔도 돼요. 정석이니까 이게. 그럼 어쨌든 얘가 이제 2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된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지. 그치? 근데 이런 것도 식이 간단하면 그냥 s 대충 집어넣으면 돼요. 1 넘어고 2 넘어고 그러면 뭐2 넘고 되네 끝나는 거죠. 너무 야매죠. 야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눈에 보여 그냥 아 대충 얼마 집어넣으면 되겠다. 얘들아 방정식이 뭐야? 어떤 식이 있어. x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더니 좌변 우변이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은 값을 갖는 게 그게 방정식이잖아. 근데 그런 거를 원칙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대충 집어넣어서 대입해서 풀지 않고 원칙적으로 푸는 방법이 2차는 인수분해나 근의공식이 있다라는 뿐이지. 그래야 그래. 식이 뭐 간단하면 복잡하지 않으면 대충 집어넣어봐도 상관없고 아니면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할수 있어?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꾸 이런 식의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바로 다음 단원이 뭐니 얘들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거든. 그 단원 그냥 공부 안 해도 끝난 거야. 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단원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론적으로 방정식하고 이차함수는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그리고 이런 문제들도 우리는 어떻게? 이제 얘를 넘겨서 이 함수하고 이 함수에 같다. 같다라는 건 뭐다? 교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뭐할수 있다? 풀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지? 자, 일단 딱 봐서는 무조건 이렇게 풀어라, 무조건 이렇게 풀어라 그런 건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는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1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리기가 간단하잖아. 그렇지?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들아? 그냥 여기 있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3분의 2보다 작다, 3분의 2보다 크다 이렇게 나눠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편할지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판단을 하세요. 알겠지? 약간 그냥 이런 식으로 어떤 Y축 대칭과 연관된 것들은 얘가 훨씬 더 편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나눠서 계산을 하시는 게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266번 문제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266번 문제. 자, 여기 보면 266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2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절대값 a가 2다. 그러면 a는 뭐니? 풀만 2인 건다 알지? 왜 이런지 알아? 왜 이래? 원칙대로 해보면 첫 번째 a가 0보다 크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a가 뭘로 나와? 그냥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a가 0보다 작으면 얘는 마이너스 a가 2니까 a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식에서 굳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아 얘는 그냥 나오는 대신에
네가 풀 말을 모아면 가져가 버리면은 그냥 이렇게 굳이 이렇게 안 나오고 모아 수 있겠다, 쉽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어,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 만약에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얘가 만약에 3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치? 그러면 이런 거로 니네가 어, 그러면 얘가 0보다 어떤 큰 값이면은 0보다 큰 값이 어디서 그러면 0보다 커지니 얘가 어디서? A가 아니야 그냥 하지마 좀 이따 나중에 해 자 어쨌든 그냥 지금 당장 알기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야 해? 절대값 A가 어떤 특정한 알파라고 한다면 I라는 거 뭐고 볼 수 있어? 풀마 알파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이번에는 이거 자 절대값 A가 절대값 B야. 절대값이 양쪽에 다 있어. 알겠지? 양쪽에 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원칙대로 문제를 풀면은 몇 개로 나눠야 돼? 4개로 나눠야 돼. 왜? 얘가 0보다 클 때 얘가 0보다 크다. 자 볼게요. 얘가 0보다 클 때 얘가 0보다 크면 당연히 A는 B가 되겠지. 얘는 0보다 크다. 얘는 0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B가 되겠지. 이해돼? 그럼 얘는 0보다 작다. 얘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얘 0보다 작다. 얘도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둘 다 넘겨주면은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절대값 이퀄 절대값이라는 거는 얘하고 얘는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 얘하고 얘가 뭐 똑같은 상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아 절대값 두 개짜리나 절대값 하나짜리나 우리가 계산 방법은 뭐하다?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이런 거 이런 거 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렇지 한쪽은 이렇게 해주는 대신에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하나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절대값 두 개짜리라도 절대값 하나짜리하고 계산 방법은 뭐하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